6번은 예방이 최고예요. 중학교 2학년 애가 1학년 애를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근데 고막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고막 재생 수술하면 재생 수술은 그렇게 돈을 너무 많이 안 들어. 근데 만약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 들어가 보면 버리면 집안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법도 없이 고막을 터뜨려가지고. 근데 정작 고막을 터뜨린 얘네는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 조선 가정이야. 그럼 이쪽 재생 수술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 그 옆에 애들이 다 물었어요. 그러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형사법상 형법에서는 담벼락했다. 그 아이가 팔짱을 끼고 있고 또 위협을 느꼈다면 그 아이도 공범이다. 왜?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그냥 6번 보너스 무겁게가 동그라미 X 아니다.